뭐야 이거? 어? 어? 아, 우리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공부 한탕 쏘리곱창. 자,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말이 살쪄야 되는데 왜 제가 살이 찌는 걸까요? 식욕이 더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상훈 씨는 어떻습니까? 네, 저한테 뭐 물어보셔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뭐 생각으로는 1년 내내 다이어트 중이고 매일 밤 야식을 배뚜는 집에서 매일 아침부터 살 빼야겠다. 그러니까 아, 맨날 우리가 그 편의점 같은 데 가고 마트 같은 데 가서는 막 10원 싼 거 100원 싼 거 찾는데 맞습니다. 야식은 안 아깝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이런 거 그렇게 우리가 돈 아끼지 않는데 참 살 빠질 걱정하는 거 자체가 좀 어폐가 있죠. 아무튼 다이어트 하니까 생각났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클렌즈 주스 뭐, 아 디톡스 네, 다이어트 그거에 대해서 뭐 보도가 나왔거든요. 헐리우드 스타들이 이거 자주 하잖아요. 자주 마시고 네. 이거 의외로 효과가 없대요. 아 네. 저도 이제 디톡스 다이어트 같은 거를 이제 시도하려고 이제 생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생각을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요. 몸을 비우는 것만큼 우리의 어떤 생각을 쓸데없는 생각을 줄이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줄인 만큼 또 잘 채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똑같은 걸 먹어도 좋은 음식을 잘 먹으면 잘 채우면 그런 그렇죠. 말도 있지 않습니까? You are what you eat. 너가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아, 좋은 말이다. 걸 먹어라. 아, 명언 쏟아진다 오늘. 맞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오늘도 저희가 즐겁게 여러분들의 그 상식을 아주 맛있게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식의 기본, 기본의 상식을 알아보는 퀴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뿌잉, 뿌잉, 뿌잉!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골프의 일반적인 경기 조건에서 각 홀에 정해진 기준 타수를 파라고 합니다. 기준 타수보다 한 타수 많은 스코어로 홀인하는 것을 보기라고 하고요. 기준 타수보다 한 타 적은 타수로 홀인하면 버디, 두 타 적은 타수는 이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준 타수보다 세 개가 적은 타수로 홀인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정답 알바트로스. 정답입니다. 예스! 이게 제가 골프를 쳐서가 아니라 제가 중학교 때 다니던 영어 학원이 레벨에 따라 달랐는데 아하. 제일 낮은 반이 보기 반, 버디 반, 그 다음에 위에가 이글 반, 맨 제일 잘하는 애들 반이 알바트로스 반이었어요. 아, 그거보다 잘하면 홀인원 되는 거고 맞습니다. 한 번에 예. 아, 이렇게 첫 번째 문제부터 쉬운 문제 주신다는 거는 뭘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첫 타석? 첫 스윙을 그냥 바로 홈런 쳐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예상 목표보다 훨씬 더 지금 빠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알바트로스예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문제 주세요! 아, 좋아, 좋아!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금도끼, 은도끼는 이솝 우하에 수록된 고대 그리스의 전래동화라고 합니다. 그리스? 산신령이 아니구나. 정직한 사람이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산다는 교훈이 담긴 이 이야기는 개화기 학생들의 교과서에 번역, 수록되면서 한국적인 이야기로 정착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야기 속의 산신령은 한국적 토착화를 거치면서 번역된 것으로 원작에서는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카스. 정답 제우스. 아는 신 이름이 제우스. 해? 해로 시작하는 거 뭐였지? 헤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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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진짜? 이 신 이름이었어요? 전령의 신이고 아.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 다니는 이미지로 많이 그려진 아. 게임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아. 그 신발에도 날개 달려 있고 막 그런 느낌 맞죠? 어, 몰랐네. 난 금도끼, 은도끼가 완전 우리나라 건 줄 알았는데. 맞아요. 저는 심지어 그 금도끼, 은도끼 스토리가 그 선녀와 나무꾼의 스피노프처럼 그 레전처럼 이제 선녀와 나무꾼 뭐 선녀 옷을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제 집에는 이제 토끼 같은 자식들과 이제 여우 같은 선녀가 있고 일하러 나왔다가 떨어뜨려서 울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거든요. 네, 아무튼 두 개의 문제 나름 수월하게 맞췄고 아, 남은 세 개의 문제 찬스는 역시 두 개. 찬스가 좀 바뀌었습니까 이번 주에? 아, 오케이. 오케이. 다음 문제 주세요. 이것은 정상적인 기업 행위나 노동을 통하지 않은 채 부의 축적을 초구하는 행위나 남들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기생하여 살아가는 경제 구조 혹은 그러한 경제 주체들의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땡땡땡땡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딱 달라붙어서 자연스럽게 그냥 돈 버는 거. 불로소득 경제? 무인승차 경제? 밴드웨건? 공유 기생 경제? 기생 공유 그 경제? 형님 찬스 하나 쓰겠습니다. 그래 찬스 쓰자. 이럴 때 찬스 쓰는 거야 우리가. 맞습니다. 전문가 찬스 나오자. 나 이동 대표님한테 전화할 거야. 맞아요. 형님 하나 뽑아주십시오. 아 나 똥손이잖아. 알잖아. 제가 먼저 뽑을까요? 어 나 진짜 나 찬스 끊었어. 남자답게 찬스는 한 번에 공개합니다. 촬영 감독 힌트. 와우. 예스. 우리 감독님 힌트 줘야 됩니다. 저희 감독님, 촬영 감독님께서 힌트를 주실 때 제발 이제 은은하게 주신 게 아니라 정답이 시계다면은 이렇게. 정답이 카메라다. 디지털이다. 정답이 안경이다면은 이렇게 이렇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은은하게 하겠습니다. 아, 제발. 힌트 드리겠습니다. 예. 아하하. 어? 뭐야? 하우하우하. 이게 뭐야? 하우하. 아, 정답. 어. 임플란트 경제. 아니에요? 마지막 발음은 어야, 어. 두 번째 음절은 아고 어. 이 네 글자가 기생하다, 뭐 이런 거 좀 붙어있다 이런 거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엄청이래. 어차피 우리가 못 풀면 녹화가 안 끝나니까 알려주시지 않을까? 하다보면 관련된 영화도 되게 영화? 톰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 아 톰 크루즈랑 브래드 피트랑 같이 영화 찍었어? 저 둘 싫어요. 난 뭐, 말도 안 하고 둘이 같이 찍냐? 맞아요. 트와일라이트. 아 이런 다른 사람 피 빨아먹는. 아 알겠습니다. 정답 뱀파이어. 뱀파이어. 아 뱀파이어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알게 됐지? 아 이 트와일라이트. 아 비참합니다. 아, 이 정도면 진짜 비참하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뒷부분 강의랑 연관된 문제입니다. 1921년 한 독일 과학자를 태운 배가 뉴욕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학계의 추앙을 받았지만 당시 미국인 대부분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학자였는데요. 이 학자를 취재하기 위해 그곳에 갔던 기자들은 별 기대 없이 그곳에 도착을 했지만 2만여 관중이 목이 쉴 정도로 환호하는 광경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일면에 그 과학자가 카퍼레이드 하는 장면을 실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 군중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기 위해 모인 지지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기자들이 오해해 그 과학자를 세계적인 천재의 대명사로 언론에 보도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학자는 누구일까요? 어,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네. 맞아요. 1921년의 독일. 정답, 아인슈타인. 정답입니다. 아... 야, 당황스럽다. 야, 이거 맞췄는데 뭔가 허하냐? 이거는 그냥 보통 이렇게 그냥 던지는 거였잖아, 우리가 그냥. 아,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운빨도 좋은 거네요. 물론 이분의 노력을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메롱을 한 거군요. 메롱? 메롱? 아, 메롱한 사진 있잖아요. 나 아닌데. 지금 제작진분들이 지금 난리가 났죠. 네. 왜냐? 세 문제? 아, 네 문제인가? 벌써? 네 문제째입니다. 네 문제 중에 두 문제를 한 큐에 풀었기 때문에 마지막 문제. 지금 제일 어려운 걸 주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찬스도 있는데 못 맞출 것이냐? 문제 주세요! 뿌잉뿌잉! 다음 그림에서 성냥개비 세 개만 움직여서 이 시기 맞도록 만드시면 됩니다. 단 등호는 건드리지 마세요. 아니요. 이건 뭐 찬스가 없네요. 찬스 없죠. 여기 좀 칸이 모자랐는데 다음부터 테이블 큰 걸로 해주세요. 네. 그리고 좀 의자 좀 주세요. 도안이가. 아니 뭐. 이게 몇 분에 몇 할 때 그 가운데. 어, 그게 그걸 만들 수도 있어. 그러면. 뒤집어. 아 이게 단순히 숫자를 움직여서 두 개를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닌 것 같아. 네.
이게 숫자로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글자인가 보다. 숫자 문자, 숫자 문자가 됩니다. 숫자 문자, 숫자 문자. 2, 1. 2, 1이 아닌 것 같아. 1은 맞는데 1이. 1이 맞아요? 1이 맞습니다. 1. 날 1. 하나만 더 드리자면 앞에 2자를 3자로 고치시고 생각을 다시 해보시면 됩니다. 3일. 숫자 문자, 숫자 문자. 3일, 3. 3, 1. 3, 1. 3데이. 3데이즈. 아, H가 되는구나 이게. H가 되는데 뭐 하나로 가져와서 이 H를 만들어야 돼. 알았다. 형이 알았어요. 드디어. 24시간 할 때, 24시 편집 할 때 24 뒤에 뭐가 써 있습니까? H. 24 아워. 3일은 몇 시간입니까? 72시간. 아. 어렵다. 하나 더 풀고 싶다. 그러니까요. 이제 풀 수 있는 걸 하나만 더 풀고 싶네요. 이거 저희 지금 10초 만에 맞췄는데 방송 나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방송 분량 괜찮아요. 저희 바로 나오자마자 맞춘 거 괜찮아요? 아, 약간 상처뿐인 영광이다. 진짜. 이겼지만 잘 못 싸웠다. 잘하고 싶다! 미국 NBA 댈러스 매버릭스의 구단주이자 투자 오디션 프로그램의 패널로 유명해진 마크 큐반은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12살 때 쓰레기 봉지 파는 일을 시작으로 마침내 사업적인 성공을 이뤘습니다. 억만장자가 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창업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는데요. 그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업을 좋아합니다. 사업은 노력과 실력으로 되는 거잖아요. 실력은 기르면 되고 노력은 하면 됩니다. 그걸로 뭐든 이룰 수 있죠. 라고 말이죠. 하지만 같은 실력을 가졌다 해도 누구는 성공하고 또 누구는 그렇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누구나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치열한 시대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소수만이 존재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 뒤에는 어떤 공식이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1921년 아인슈타인은 배를 타고 뉴욕에 도착합니다. 당시 취재를 나왔던 기자들은 다른 유명인을 보기 위해 나온 2만여 명의 군중을 보고 아인슈타인의 유명세로 착각해 앞다투어 그의 기사를 언론의 일면에 실었는데요. 덕분에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아인슈타인은 순식간에 천재의 대명사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물론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적 업적을 남기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단 몇몇의 학자들의 인정만을 받았을 뿐이었는데요. 아인슈타인의 성공은 이렇듯 그의 업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발적인 사건 때문이었던 거죠. 이처럼 훌륭한 능력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한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뛰어난 사람이 실패하거나 같은 성과를 내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엑스레이 사진, 영화와 녹음기, 전구를 발명한 건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모든 발명품을 만든 발명가는 따로 있었고 최초로 비행기를 발명한 주인공을 라이트 형제라고 알고 있지만 그보다 아홉 달이나 먼저 리처드 피어스라는 뉴질랜드인이 엔진을 장착하고 비행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제 성공이란 정의를 새롭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엘버트 라슬로 바라바 씨는 성공이란 우리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얻는 보상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 성공은 개인적인 만족과 성취감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인정받는 겁니다. 즉 성공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주의할 점은 아무리 네트워크라는 연결망을 늘려도 실력과 적합성이 좋지 않다면 성공이란 보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원 시장에서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노래는 탑10 안에 의도적으로 진입시켜도 서서히 순위가 내려간다는 건 실험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죠. 하지만 막연히 열심히 해서 많은 성과만을 내는 것은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성공을 목적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사회라는 집단에 자신의 성과를 가감없이 내보일 자신감도 키워야 할 것 같네요. 전문가와 함께하는 팁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지금부터
저희에게 강의를 해주실 이동훈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 프로필 사진 되게 멋지게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아, 네. 이 시대 석학. 예. 진짜. 아, 뭐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여기서 죽음을 좀 차지할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러면은 아주 의미 있는 강의를 준비해 오셨을 텐데 네. 어떤 주제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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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성공의 방정식. 성공의 방정식. 예. 꼭 보셔야 된다. 맞습니다. 오늘은 특히 예체능계를 지원했거나 네. 그쪽 부모님들이거나 네. 하시면 아마도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유가 있나요? 그럼 우리 사례부터 하나 얘기해 볼까요? 예예예. 예, 예. 만약에 심사위원이라고 해봐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클래식 음악, 뭐 피아노든 바이올린이든 이쪽 분야의 심사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가자들이 있어요. 참가자들이 만약에 실력이 거의 비슷해. 비슷하면 그들 중에 누군가를 한 명 뽑아야 될 거죠. 예. 어떻게 뽑을 거예요? 아, 어려운데요? 실제 실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한 콩쿠르 대회에 피아노 연주로 가장 상위권에 올라온 3명. 네. 3명의 연주 장면을 녹화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3개의 집단에다가 보여주거나 네. 들려준 거예요. 첫 번째는 소리만 듣게 했어요. 두 번째는 영상만 보게 했어요. 소리 없이 영상만? 영상만 보게 했어요. 세 번째 집단에다가는 이번에는 소리와 영상을 같이 보게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셋 중에 어떤 집단이 그 가장 잘 맞췄을까? 소리와 영상 같이 본. 아, 땡! 아니다. 영상이에요. 와,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그러니까 사실은 왜 우리가 클래식 연주를 가게 되면 네. 연주자들은 막 이러면서 막 쇼맨십 예, 하잖아. 예.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더 멋지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피아노 학원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콩쿨 대회를 나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많이 움직여라. 이거를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눈 감고도 했다가 이렇게도 했다가 심사위원을 봤다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상 받았습니다. 저 피아노 칠 줄 알아? 지금 다 까먹었어.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성공이라는 건 뭐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도덕 선생님이셨던 네. 이철만 선생님께서 성공의 노래라는 노래를 작곡 작사하셔서 저희한테 다 부르기 시키셨습니다. 기억이나? 네. 그 가사가 네. 예. 오늘의 할 일에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성공을 위하여 왕성한 기백으로 여기까지 생각이 나요. 성공이 뭐냐고 예. 묻는다면 한 번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그만큼 어려운 거고. 그러면 성과와 성공은 뭐가 달라요? 성과. 성과는 진짜 말 그대로 일, 업무 잘 해낸 거. 실력이 느는 거. 네. 미션 컴플리트. 예. 성공이 더 큰 개념 거예요. 더 큰 미션 석세스. 그죠? 그러면 성과는 나 혼자 할 수 있죠. 네. 나 혼자 열심히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성공은 남들이도 인정해 주는? 정답. 와. 성공했어. 정답. 너 성공했어. 너 성공했어. 내가 먼저 이철만. 이철만 선생님 대단한 제자. 훌륭한 제자를 낳으셨네요. 예. 예. 정의를 보면 저는 이 정의가 굉장히 좀 새롭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우리의 성과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주는 집단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성공을? 이렇게 딱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성공은 아, 나 혼자 성공했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셋 중에 누군가 만약에 5년, 10년 뒤에 대박 나고 성공을 했어 그러면 우리가 대단해 대단해 하면서 인정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뭐 상훈 씨가 뭐 구독자 50만 100만이 가면 사람들이 또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과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집단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명문대학을 나오면 성공할 것 같아요? 근데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높은 것 같아요. 네.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봤는데 미국에서 명문대학에 들어간 사람과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추적조사를 했더니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성공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실력. 하나는 결핍. 뭘까요? 결핍. 아니야. 야망. 야망.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성공해야 돼. 야망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야망 중요하죠. 네. 야망.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현상이 또 하나 있는데요. 미술가들 있죠. 아까 음악가를 얘기했으니까. 아, 네. 미술가들. 미술가들을 한 50만 명을 또 추적조사를 한 게 있어요. 50만 명. 이상하게도 특정 갤러리에서 입단? 뭐 입봉? 그러니까 데뷔? 데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줄을 잘 댔구나. 그렇죠. 라인? 네. 라인이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라인도 있어요. 아, 이건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네. 그 영국에 보면 퀸 엘리자베스 무슨 음악 콩쿨 대회인가 뭔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는 새로 작곡한 음악을 네. 그걸 가지고 연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작곡으로? 아니야, 자작곡이 아니야. 거기에서 제공한 것을 자기가 연습하고 가는 거예요. 예. 기존에 나와 있지 않은 노래?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심사위원들도 네. 그 음악이 낯설겠죠. 그렇죠. 네. 그때가 한 일주일 하거든요. 네. 일주일 동안 하는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최종 단성된 사람이 거의 안 나와요. 거의 마지막에 나와요. 익숙해져서 그런가? 그러니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배정받은 사람들은 그걸 포기하는 게 나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성공의 방정식을 알면 알수록 뭔가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성과에는 한계가 없는 게 맞아요, 사실은. 성과는 우리가 올릴 수 있어요. 네. 다만 성공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회적인 룰들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점을 우리는 까먹으면 안 돼요.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사회가 지금까지 형성되어 왔던 논리고 네. 그 논리들을 우리는 부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진짜 뭘까? 이게 몰라서 항상 저도 억울하고 막 후회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 진짜 부족하지 않은데, 얍삽한 애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막. 네. 그런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성공과 관련한 책을 여러 번을 보게 되잖아요. 네, 항상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언젠가 노력을 하면 언젠가는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 환갑 전에 성공할 것 같다고.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사실은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나는 왜 할 것인지를 한번 제대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재테크를 이유도 없이 재테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파트 갭 투자도 하고 뭐 주식 투자도 하고 뭐 하면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돈이라고 하면 그게 뭐 100억, 200억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 만능주의에 좀 젖어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은 한 번 성공한 사람은 계속 성공하게 돼요. 아. 그럴 것 같죠? 네. 예. 그게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서. 아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까. 네. 그리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맞습니다. 나는 여기서 실패할 수 없어. 계속. 그렇죠. 유지하는 거죠. 되고.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부익부 현상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부익부. 예, 부익부 현상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성공의 궤도를 올라가게 되면 그다음에는 자신의 성과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네. 성공 자체의 이미지가 돈을 벌게 되죠. 아, 잭 웰치 같은 분. 아, 잭 웰치도 그렇지만 잭 웰치는 이미 거의 누웠어요, 이제는.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지금은 사실은 좀 고전하고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타이거 우즈죠.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는 그랜드 슬램 뭐 이렇게 우승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는 나이키에서 타이거 우즈 상품이 나온 건데 네, 네. 타이거 우즈 상품이 팔릴 때마다 로열티가 타이거 우즈한테 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성과를 내 가지고 뭐 만들어낸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성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게 인정해준 성공의 부익부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과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 적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은 한 번 해서 계속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왜 멜론이나 이런 음원 사이트 있죠? 네. 음원 사이트도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움직이게 하면 조작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실험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순위를 가르쳐주지 않고 네. 그냥 마음대로 들으세요 라고 했더니 무작위로 사실은 어떤 음악들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베스트가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듣는 게 이런 겁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별로 좋지 않은 음원이 있으면 걔는 서서히 내려가게 돼요. 그렇게 일부러 띄운다고 해도 이건 이미 연구조사가 된 부분이기는 해요. 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노력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성공한다. 태진 씨도 환갑전에는 성공할 수 있다. 네. 사실 이런 성공의 방정식이라는 강의가 있다 하면 우리가 많이 찾아보잖아요. 네. 찾아볼 때 어떤 요령이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런 알량한 마음으로 맞습니다. 보거든요. 근데 저만의 생각인데 이런 강의들의 끝은 그냥 노력이다. 그냥 노력하는 노력이. 자에게 우연이란 이름으로 운명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사실은 과학자들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 네네. 그 내용을 이제 추적 조사를 해본 거예요. 공통점을 보는 예. 거죠. 예. 근데 결국에는 노력하는 사 그렇죠. 노력하는 자가 결국엔 성공하더라. 예. 운으로 된 사람은 없다라는 거. 그것만 알아도 사실 큰 동기부여가 되죠. 네. 그 최근에 화제가 됐던 글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유명하신 학원 이제 인터넷 강의 선생님이 수능 전에 이제 아이들한테 정신교육처럼 이렇게 시키는 거였는데 학생들이 맨날 이렇게 물어보는데 선생님 지금 해도 돼요? 지금 너무 늦은 게 아닐까요? 그 선생님의 답변이 정말 현답이었는데 뭐지? 지금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애들 안 됨. 안 물어보고 하고 있는 애들 됨. 안 물어보고 지금 시작한 애들 됨. 정말 괜찮을까요? 한 애들 안 됨. 맞아. 마지막으로 네. 성공이란 혼자서 만드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의 성과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주는 집단적인 현상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노력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노력만이 살 길이다. 살 길이다. 꼬리공탄과 함께라면 성공으로 가는 길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동호 대표님과 함께라면 더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의 반년 했습니다. 아, 예. 벌써? 열심히 해서 1년 채우도록 합시다. 아, 좋습니다. 환갑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